오늘의 시그널은 아나페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제 그 팹리스 쪽으로 가장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다 공장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설계도를 그려서 TSMC의 제조를 맡기죠. 근데 이런 내놓으라 하는 팹리스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의 강점이 있는, 아까 제주반도체도 했죠. 제주반도체도 열심히 저전력 DDR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온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AI랑 만나가지고 뻥 튀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텔레칩스라는 업체가 또 있었잖아요. 몇 번 얘기들이.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를 설계한 업체. 이것도 자동차가 똑똑해지고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나중에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 그런 것에 이제 이슈가 붙어서 전장용 반도체 설계업체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나페스는 얘도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데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그 다음 아나페스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강소 팹리스로 각각의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텔레칩스는 자동차 분야,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엣지 디바이스 탑재되는 저전력 반도체, 가전이나 휴대폰 이런데, 그리고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분야가 다 다르죠. 근데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어느 순간, 자, 코로나 때도 반짝 특수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미미했죠. 사실 코로나 때 특수가 없었으면 지금은 더 없잖아요. 코로나 때는 당연히 다 집에 2주 동안 격리당하고 2년 동안 집에 있는데 집에 TV가 너무 구닥다리 같아서 바꾸고 싶은 심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근데 이제는 밖에 나가는데 TV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들어가는 T콘, 타이밍 컨트롤러입니다. 이것을 주력으로 설계하던 아나페스는 더 설 자리가 없었겠죠. 코로나 때도 중대형 패널이 안 팔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누가 100인치, 120인치를 사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LG 트윈스가 우승했을 때 LG에서 막 뭐 TV 무슨 저거 막 뿌리고 막 이랬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LG 트윈스 우승해서 잠깐. 그리고 그거 밀어내기 아닙니까? 싸게. 그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빨리 싸게 팔려고 재고를 싸게 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매출 비중이 OLED향 타이밍 컨트롤러랑 TED라고 타이밍 컨트롤러와 함께 드라이버 IC 이게 77.48입니다. 거의 이제 이쪽이죠. 그리고 대부분 타이밍 컨트롤러 칩은 타이밍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저기 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넓어지고 있느냐. 일단 스마트폰 OLED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OLED가 채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기 물질이에요. 근데 그 전에 쓰던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뒤에 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이 좁아졌겠죠. 근데 OLED 한 번 더 발전하면은 이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번인 현상, 번짐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공간은 더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공간이 된 게 조그만 기기들. 갤럭시 링이든 무슨 워치든 뭐 갤럭시 버즈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온 애플의 비전 프로 이런 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더 공간이 좁아지는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페스도 결국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 XL향,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진 디스플레이의 이 얇기에 대한 부분, 여기서 지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반도체는 가셨고, 텔레칩스도 가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 갈 팹리스가 뭐냐 딱 찾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아나페스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또 오시면은 이제 세 번째를 먹는 겁니다.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이제 쿨피스까지 마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아나페스 쿨피스가 되는 건가요? 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팹리스 기업 아나페스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상 미리 잡으면 제주반도체 저때 봤었는데. 그렇죠? 텔레칩스 저때 봤었는데. 지금 손대면 그렇죠? 밑에서 사신 분들 이익 실현하는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 매물 받아야 됩니다. 자, 아나페스 하나 토 안 올랐어요, 지금. 자,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무겁고 뭐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열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3만 원대 이 벽이 있잖아요. 지금 2020년부터 계속 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2020년 3월 달 이후에 유동성이 불러일으켰을 때 1일도 이 혜택 못 받죠. 분명히 여기 보시죠. 요만큼 올랐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 시장이 열리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3만 원을 만약 돌파하면은 이제 3만 5천 원 이상, 19년도 6월 달 가격을 얘는 이제 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으로 올랐던 부분이 요만큼이고 지금 그 이슈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이슈로 그 부분을 뚫어낸다면은 3만 5천 원 이상을 갈 여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2만 원대에 사가지고 3만 5천 원대, 주당 한 만 원이죠. 주당 만 원을 먹을 목표로 1차 목표를 삼고 가시면은 된다. 꼭 쿨피스를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나페스가 이제 쿨피스가 됐는데요. 3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원이 돌파되면 3만 5천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